네, 이번엔 초박빙 접전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양강 대선 후보들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자택을 연결합니다. 네, 송낙교 기자, 뒤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아직 집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엔 점점 더 많은 주민과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주민들은 이곳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개표 상황을 지켜보며 주변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특히 앞서 오후 7시 반 출구조사 결과가 초박빙 접전으로 나오자 주민들 대부분 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환호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이재명 후보도 현재 자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개표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했고, 이후 개표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다고 이 후보 측은 저희 취재진에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다른 곳에 머물다가 오후 5시쯤 이곳 자택에 도착했는데요. 주민과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함께 셀프카메라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개표 상황을 더 지켜보다가 당선인 윤곽이 나타나면 민주당 상황실이 있는 국회의원회관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선거 뒤첫 메시지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함께 이동하면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